준비는 다 됐어요? 준비할 게 뭐 있어야죠. 가까운 곳이라 왔다 갔다 하기도 쉽고요. 어머니는 어떠세요? 많이 누그러지셨어요. 말씀이 여전히 똑같으시지만. 미연 씨 없어도 저 집에 자주 들릴 겁니다. 이모부하고 바둑 들어요? 다들 제가 놀러 오길 바라시는데요. 맘대로 하세요. 그러다가 정규 씨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놀러 와도 좋겠죠. 뭐 그것도 그러려고요. 그만 가보세요. 비행장에 나가도 좋죠. 뭐하러 나오세요? 혼자 가면 되는데. 그래도 그렇지 않죠. 편한 대로 하세요. 악수는 공항에서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정기 씨, 고마워요. 언니. 이모, 영옥이가 날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난 되게 좋다. 왜 이모부랑 같이 안 들어왔니? 같이 있었지? 출판사 식구끼리 2차 가는 눈치던데? 넌 우리 교수가 데려다주고? 야, 우리 이모 되게 잘한다. 영옥아, 오늘도 언니랑 자지 않을래? 미연이 기분이 좀 어떠니? 어떻긴 뭐. 다 각오하고 작정한 일인데 뭐.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어? 이모도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. 더구나 내가 간절히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. 그래. 편지도 전화도 자제해야 한다. 엄마 아직 안 들어오셨던데? 너 보내놓고 사실 준비를 미리 하는 모양이다. 일에 온통 정신을 쏟아. 태호쇼 성공했으면 좋겠어, 이모. 성공할 거야. 얼마나 열심인데. 그러고 보면 넌 네 엄마랑 닮은 데가 많아. 오죽하겠어요, 엄마인데. 영호가 언니 방에 가자. 응? 이모, 미안.